삶은 세상을 쫓아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헛된 삶이었었기 때문에, 그 헛된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그 헛된 삶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한테 돌아왔을 때, 그 공허한 것이 당연하게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성령님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나 없나 그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아직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허함이 없어진 것이 지금 이 성경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나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한 이스라엘 왕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해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였는데 그리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다. 부처가 그렇게 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 그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모든 종교학자들이 찾는 그것을 솔로몬 왕이 했었다 이게. 내 마음을 다 지어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다. 아무리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고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중도로 암만 뭐를 보고 뭐를 보고 해도 나중에 그냥 헛되다. 무다이. 종교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교수들 모든 사람이 죽을 때 허망하게 죽는 것이 진리를 모르고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에는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그렇죠? 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다고 직접 욕구를 채우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욕구가 아니에요. 하수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남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났다 이런 태도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잘 추구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이것 역시 영의 고통을 알아보고 2장 15절에는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한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 자기가 현명하면 자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나한테 안 일어나겠지 라고 현명하려고 그러고 지혜로 올라왔어요. 어째요? 그때 내가 더 현명했던가 하였고, 그쵸? 똑같은데?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렇게 파고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얘기? 후회 그래야 내가 마음속에 말해, 이건 역시 헛되도다 하였도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쵸?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살해 이제 점점 더 많을 거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살 누구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자살하는 지금 그 18살 어느 대학 동부 대학교 그 소노마이시 게이가 그 하는 것 그 동료 학생들 장난으로 웹 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걔가 워싱턴 브릿지에 뛰어내려 죽었다 자살 창피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숨어가지고 무화과나무 입으로
열, 그 입으로 그 가렸듯이 그 부끄러운 것을 죄를 자기가 저지른 죄 얼마나 창피한지 오죽하면 걔가 18살 아니라 불의죄에서 떨어져서 죽을 때 자살했겠어. 얼마나 창피해. 자기가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는 거지. 여러분 개인 동성애는 뭐 모른다 이거. 그게 뭐가 죄냐고. 내가 그냥 좀 자기가 아는 것이. 그러니까 불의죄에 떨어져 죽는 것이.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종말은 그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자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자살한다. 주님을 모르는 삶은 모든 게 헛되고 정말 자기의 삶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미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신념도 죽는 거. 물론 여러분 보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인터넷 듣고 어느 목사 자살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비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소중한 믿는 것을 행동 못해요. 여러분들 이란 그 대통령 이런 사람들 또라이 도운 사람이죠.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용감한 것이 당연하죠. 자기네 나라에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서양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당연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나는 그게 옳다 그런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신념대로 하는 사람들 비록 김정일이 공산주의자들이 좀 그 생각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네의 욕종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맞춰 그러고 나간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악한 짓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 사악한 것을 계속 좀 추구한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결국에 그 모든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커버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가식적. 허위적. 거짓말로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 구원받은 동시에 그것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봐야, 내 모든 죄를 커버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위선자야. 내가 죄인이구나. 솔직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해피한, 만족감. 그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더 잘 살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사는 미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이 솔로몬 왕이 추구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뛰어난 것도 추구해보고 어리석은 것도 추구하고 미친 짓도 다 추구해. 왜? 그 공허함. 인간들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으로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저지른 사람의 결론이라.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정치계, 그 다음에 문학계, 과학계, 뭐 어떤 연예계,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부분에서 잘 나가는 것이지 전체 부분에서 잘 나간 사람은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잘할 수 있지만 다 골고루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말한 것은 그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해 아래서 일어나 모든 것을 결론을 낸 이 솔로몬이 다른 사람 과학자 철학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큰일들을 하였나 그저 큰일을 했다 그죠. 뭐 큰일을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다. 그 위대한 성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나라 사람들이 꼭 그것에 1년에 몇 번 와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 그런 위대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를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편인들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지었으며 내가 나를 위해 포도원들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해 동산들과 가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 온갖 종류의 가시수를 심었으며 나를 위해 물웅덩이를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산림에 물을 주게 하였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한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크고 작은 소떼를 많이 가졌도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어. 나는 또한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도 모았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 즉 사람들의 아들들의 즐거움들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향상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안목의 정욕이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며 육신의 정욕이라.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산다.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모든 수고가 낫대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한 모든 것들, 모든 쾌락,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부귀영화 모든 것들 결론에 그 사람 말하기를 헛되다. 영의 고통.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에 미치는 줄 알아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워커홀릭이다. 일만 가정도 생각하고 일만 미친 거.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도박이 미친 거. 끝까지 가요.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끊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도 우리도 마약하는 사람도 알래스카 가가지고 어? 저걸 했지만 그 사람들 결국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마약 중독. 그래서 요 청소년 애들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손댄거 이게 얘네들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마약을 해. 마약 중독에 마약 중독에 결국에는 그걸로 인생이 끝나요. 술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담배도 중독되죠. 그 다음에 이성에 중독되죠. 인터넷에 중독되죠. TV에 중독되죠. 그럼 모든 중독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제책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 공허함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마신다. 그렇죠? 계속 마신다. 마실 때 그 공허함이 없어지죠. 근데 깨보면 그거보다 더 몇백 배의 공허함이 오는 것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약에 계속 중독된 사람은 계속 해야 돼요. 왜? 그 공허함이 물려. 밀물처럼 물려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계속 또 하죠. 그 도박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그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독하면 중독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턴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문제 해결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선과 그 다음에 선행과 종교와 그 다음에 도둑 그런 걸로 싸매는 것이. 내가 그 텍사스에 노경에 갔다가 그 엘파소 한인 신문 발행인이 목사에 아주 이걸 읽으면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선행이야. 목회자 협의회 홈리스 봉사. 그 다음에 뭐 샌드위치, 뭐 과일 스낵 만든 점심도 쏟아 180개를 노숙자들에게 나눠준다.
저는 그 선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